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저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조카들을 돌보며 공부를 하는 나날들이에요. 일단 가봅시다.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읽고 뭔가 주인공이 조금 뿔이 난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다음 편지. 저 정말 기분이 너무 외로웠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뭐야 이게? Tonsillitis. 편도선염. 우리가 이제 편도선염 하면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사실상. 근데 처음 보니까 조금 당황하네요. Tonsillitis. 이 강세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단어를 잠깐 찾아서 tonsillitis. 처음에 tonsil 이제 보조 강세. ton이 약간 보조 강세 같은 느낌이고 tonsillitis. 그다음에 ton 이음절, sil 이음절, 그다음에 li가 있죠. 그게 이제 삼음절제 강세가 있어요. tonsillitis. 같은 아인데 강세를 못 받아서 그냥 sil 이러고 흐르고 아이가 강세를 받으니까 li가 된 li. tonsillitis 이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I have now got tonsillitis. 아까 이거 발음 연습했는데도 어렵네. tonsillitis. 다시 들어볼게 이거. I have now got tonsillitis. 이게 보조 강세인데도 엄청 센 것 같아요. got 앞에 got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네. got tonsillitis.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강세의 그 세기가. 자, 읽어봤고요. 내용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뭔가 새롭거나 엄청나게 틀리거나. 근데 여기 이거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있었죠. tonsillitis. 편도선염. tonsillitis. 이거를 이제 단어적인 부분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평범했습니다. 좀 짧은데 제가 편집도 지금 이쪽 조카네 집에서 편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편집도 밀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분량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